진화론이라 그러면은 이제 원숭이에서 인간 됐다고 그런다 그랬죠. 예. 그래서 원숭이한테 이렇게 옷을 입어봤더니 정말 닮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쳐다보시고. 원래 제가 일반적으로 강연을 할 때는 제일 닮은 분 뽑는데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 진화론자들은 특별히 그거를 또 멋있게 단순한 것부터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진화론자한테 물어보면 진화가 관찰되느냐 그러면 관찰됐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 오차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10억 년 전에 생물이 시작해가지고 너무 천천히 진화가 진화되기 때문에 관찰이 된다 그러지 않아요. 아직까지 관찰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원숭이하고 인간 사이에 하여간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화석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안 다뤄도 되겠어요. 아까 다뤘으니까. 근데 처음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발견된 것이 이건데 실제로 발견된 건 하얀 부분이에요. 그리고 검은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것도 마찬가지로 검은 부분은 발견된 부분이고 갈색 부분은 그럴 것이다 만든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 루시라는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때요? 많이 발견이 됐죠? 이거하고 같이 발견된 얼굴이 이건데 옆에서 같은 층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 뼈가 양미간이 이렇게 울퉁불퉁한지 눈알이 그 쾅한지 코가 납작한지 아니면 입이 이렇게 찢어졌는지 아니면 머리털이 이렇게 올백으로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미리 답을 정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어떠한 그 두개골이다든지 이것이 발견되면 꼭 그때 원래 얼굴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할 수 없이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아이스맨이 얼마 전에 발견됐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넘기는 과정은 전혀 과학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껍질을 벗기는 것까지 맞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갗을 느리는데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느리냐에 따라서 얼굴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 그러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발자국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아시다시피 사람 발자국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원숭이는 이제 이렇게 걸으니까 양쪽이 이렇게 더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이건 원숭이 발자국인데 뭐가 발견이 안 됐냐면 앞발이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지금 원숭이에서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원숭이 급할 때는 두 발로도 뜁니다. 예. 근데 사실 화석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급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죠. 너무 야하죠? 근데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제 제가 이쪽을 만들었지만 이게 인류학 책에 아직도 있어요. 발자국만 보고도 우리 머릿속에는 어때요? 아, 여기서 굉장한 근거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벌써 잡힌 거죠, 우리 안에. 네. 인류화석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석을 보더라도 다른 생물 가운데 중간이 발견된 예는 없습니다. 우리가 척 봐도 이거 물고기 화석이라는 거 알아요. 화석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조개류인데 조개가 95% 정도 됩니다. 화석 가운데 석탄을 제외하고 그런데 조개는 소라는 소라죠. 그러다가 가끔씩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생물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예, 삼엽충이라는 거죠.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15%가 현재 살고 있지 않아요. 그때까지 통계로서는. 그렇지만 이게 중간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이거 자체가 어때요?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거 잔자리죠? 근데 크기가 좀 큽니다. 이게 얼마짜리냐면 1m짜리예요. 1m짜리 잠자리 보셨어요? 가끔가다 우리가 그 화석을 채집하다 보면 뭐 나오냐?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바퀴벌레는 크기가 손바닥만 해요. 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이렇게 왜 클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곤충화석이 진화론자는 다 문제인데 곤충화석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날지 못하는 거에서 나르는 것으로 뭐가 됐, 진화가 됐겠죠. 근데 곤충화석이 여태까지 발견된 이래로 나는 거하고 날지 않는 게 따로 발견
살게 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곤충은 나는 것과 알지 않는 게 항상 뒤범벅이 돼서 발견된단 말이야. 네. 그 다음에 맛있는 뭡니까 이게? 개죠, 개. 네. 이거는 박쥐화석입니다. 여태까지 쥐하고 박쥐 사이에 발견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살아있는 것도 없고 죽어있는 것도 항상 쥐는 쥐, 박쥐는 박쥐예요. 여태까지 화석의 중간종이 발견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불가사리도 마찬가지죠. 네, 불가사리에 닮아가는 닮은 꼴도 없습니다. 그 다음 공룡도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지 않은. 빨리빨리 넘어가요. 그러다가 진화론자들은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새죠, 새. 네. 공룡에서 새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중간이 없는 거예요. 네, 중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것도 문제는 그 공룡이 어떻게 날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네. 절벽에서 얼만큼 많은 공룡이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마리 정도 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네요. 그죠? 실제로 공룡하고 시조새는 그 뼈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러다가 발견된 게 시조새죠. 그냥 시조새도 우리 새의 일종이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건 우리 나중에 창조지도 보시고 그러시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발견된 게 바로 지금 새하고 새의 깃털하고 전혀 다름없는 새의 깃털이에요. 재작년 10월 달인가요? 그때 지난 모든 곳에서 어땠냐면 시조새가 중국에서 발견됐다라 그랬죠. 뭐 뒷얘기가 있죠. 뒷얘기는 뭐예요? 그 중국 화석 수집가가 공룡의 뼈하고 그 다음에 화석하고 붙여가지고 그 넘겼죠. 근데 그거를 섣불리 발표를 해버렸어요. 저희 나라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다 났습니다. 그게. 근데 그 뒷얘기 모르죠. 벌써 우리 머릿속엔 아 시조새라는 게 있나 하고 벌써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속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밑에서부터 꼭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고생대 중에서 신생대 이 모든 층을 보여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 어디일까요? 교과서밖에 없어요. 이 교과서에만 있는 상상의 산물이에요. 제일 많이 발견되는 층이 몇 개가 발견되냐면 다섯 개인데 어디서 발견돼요? 예, 우리가 지금 갈 그랜드 캐년. 나머지는 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프라그멘트하게 다 조각조각 있는 거를 교과서에다 교과서에 모은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그건 없습니다. 자, 우리 초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과학이란 걸 잠깐 그래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칙이라고 할 때 이 만유인력 법칙, 예를 들면은 이거 던져가지고 처음에 사과를 보고 뉴턴이 관찰을 했죠. 예? 관측을 한 다음에는 가서 던져봤겠죠? 여러 번 던져봤겠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나면은 뭐예요, 우리가? scientific law라고 정합니다. 만약 던졌을 때 한 번쯤 이게 안 떨어지고 섰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다른 조건 하에서 다시 또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시스템에서는 과학적 법칙 된다 안 된다라고 돼요. 오늘 계속 저희가 진화론을 나눴지만 진화가 관찰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식물을 창조하시 하나님께서 종류로 대로 했다 그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 사람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로 날개 있는 모든 네.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땅 위에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밭에 다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유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유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지금 생물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계속 뭐예요? 종류대로. 이거는 과학적 법칙입니다. 과학적 진리예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깨트리려고 해도 깨지지 않는 그 자연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뮤지엄에서 설명하다 말한 게 바로 뭐냐면 인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종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피부색을 결정하는 건 하여간 환경에 적응돼가지고 까매진 건 아니라 그랬죠. 불가능합니다. 항상 하얀 사람이 까맣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거는 색소 때문에 그런데 색소 가운데
색소가 몇 개나 되냐면 이거 80여 개가 넘게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멜라닌 색소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멜라닌 수 하나만 따질 때는 아담이 분명히 지금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모든 유전자 가졌을 테니까 아담은 똑같고 아담과 하와는 똑같고 우리의 모든 걸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서 다 나왔을 테니까 약간 거기서 하면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처음 아담이 애를 낳을 때부터 멜라닌 색소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더라도 첫 번째부터 어땠다는 얘기예요? 흑인과 백인의 확인처럼 피부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안 놀랬지. 왜? 다 누구 닮았으니까요? 다 자기 닮았으니까. 네. 지금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버려야 되는 거는 피부색이 결정되는 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피부색이 결정되는 건 철저하게 유전학적 법칙의 문제예요. 단 한 대에 끝나버려요. 근데 우리가 샘함 야벳이 나왔을 때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뭐를 가르지 않으셨냐 하면은 패밀리는 안 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 패밀리가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가서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서로 결혼했으면 그쪽에는 확률적으로 검은 색깔밖에 안 나올 수 있게 돼요. 이게 80몇 개 색소가 조합으로 쫙 해가지고 이상한 게 나오려면은 주택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갈 때 가장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인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뉴욕에 가보신 분이 계시죠? 네, 뉴욕 가면 맨하탄 거리가 있습니다. 맨하탄이 거리를 만드는데 한 10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우리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그럼 아시는 대로. 예? 네? 지혜가 있다. 또. 지혜를 축적한다. 지혜를 축적한다. 예. 네, 컴퓨터 만드니까. 예, 네, 또. 예. 네, 예전에 제가 강연할 때 앞에 한 사람 거 또 하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누가 그 얘기 하던데. 미술을 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음악을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배운 게 다 나오고 있었는데. 예술 맞죠? 또요. 예, 글을 씁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틀리잖아요? 먹는 것도 얼마나 다양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돌아가겠지만 후버댐에 갈 거 아니에요. 후버댐에 지나가면 후버댐입니다. 예, 전기란 걸 만들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걸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우리 지구 밖으로도 나갑니다. 그 인간만큼은 정말로 이 손을 무엇을 잡는 거에 완벽한 동물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동물 가운데 바늘귀에 실을 꿰 수 있는 동물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한다는 거죠. 근데 아신 대로 새들은 보면은 까마귀는 뭐 고조선 시대 까마귀나 지금 까마귀나 어때요? 집 짓는 거 똑같죠. 동물 중에 가장 최고인 원숭이도 여태까지 거주지가 개선된 예는 없습니다. 네, 항상 똑같죠. 자, 우리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동물들은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영어로 하면 뭐예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편 8편에 봐도 뭐라고 그래요? 제 성경책에는 lower than God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누가 보고 봐도 뭐라 그래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예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예요? 착각하다가 아담의 이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동물을 닮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너는 나를 닮았으니까 나를 닮게 행동하라고 계속 있죠. 그렇게 생각하라고. 우리는 진화론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한 다윈 할아버지죠. 네, 얼굴은 인간인데 하는 행동은 어때요? 네, 원숭이처럼 동물로 우리가 돌아갔습니다. 이 진화론은 과학에만 떨어진 것이 과학만 묶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까지도 진화론적 사고로 바꿔놨어요. 히틀러 그때 나왔죠? 네. 사람 죽이는 거나 뭐 파리 죽이는 거나 틀리게 생각 안 했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압니까? 2년 전에 콜럼바인 총기 사건. 이 친구들이 총기 사건을 저지른 날이 며칠이에요? 4월 21일이에요. 그게 바로 히틀러 생일입니다. 이 친구들의 우상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나머지 흑인이나 황인들을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이슈가 많이 되는데 지금 뭐 교계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의 아티클이 있어요. 그 아티클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동성연애자들 리더들이 쓰는 결론에 항상 써 있는 말이 뭐냐면은 자연을 보라고 써 있습니다. 동물을 보라고 써 있어요. 반드시 써 있어요. 뭐냐면 동물을 보면은 동물은 진짜로 동성연애를 합니다. 쥐들은 순놈은 순놈끼리 살아요. 사자도 암놈은 암놈끼리 살아요. 뭐 할 때만 빼고? 새끼 낳을 때만 빼고. 소들은 숫소는 숫소끼리 살아요. 자연을 보면 진짜로 자연 안에서 지금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대1인 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누굴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우리를 볼 때 동물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나의 동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델마비치, 우리 샌디에고 가면은 델마비치라고 아주 멋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어를 갔다가 이렇게 절벽을 싹 돌아가 탁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뭐냐면 한 가족이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뭐래요? 다 나체로 한 가족이 해수욕을 하는 거예요. 그 나체주의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인간만 거치장스럽게 옷을 입어야 되냐? 옷은 누가 만들어 주셨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이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동물들하고 틀리게 옷을 구별되게 입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물처럼 해야지 그게 아주 나이스한 삶으로 떨어진 거죠. 요즘은 우리 한국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걸고 미국의 청소년을 청소년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청을 쏟아내가지고.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써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영어로만 so he is.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점점 누굴 닮아가는 생활을 하냐면 동물로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려야 될 존재에서 그들을 닮아가는 줄 됐습니다. 실제로 진화론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금 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자 중에 최고 리더가 누굽니까? 다윈 말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예, 굴드 박사님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고생물학자 굴드 박사님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진화론이 지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입니까? 진화론이 틀렸다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저희가 어린애들한테 강연해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학식 높은 분들한테 할 때도 똑같아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건 너무 쉬운데도 그 사람들이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거 퍼즐 피스가 있습니다. 지금 퍼즐 피스가 몇 개짜리가 나왔냐면 2,000개짜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큽니다. 저는 300개짜리 하다가 이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근데 만약에 퍼즐 피스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답을 보죠, 답. 근데 만약 제 친구가 저한테 20짜리 퍼즐 피스 주면서 제 말은 미안하다. 내가 오다가 상자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 비닐봉지만 하나 탁 주면서 그래도 한번 내 돈 썼으니까 좀 맞춰봐라. 이거 맞춰본 분은 알죠?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산과 강을 그린지, 사람을 그린 건지, 로봇을 그린 건지. 절대 못 맞춰요. 똑같은 거. 이 퍼즐 피스 맞추는데 우리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도 못할 일이 있어요. 퍼즐 피스 맞추는데 최선 다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이 있어야죠. 이건 IQ 문제도 아니에요. 풀피스는 답이 있어야 돼. 답. 네. 우리가 답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누군가 찾아볼 거 아니에요. 둘러보니까 누굴 제일 닮았어요? 아버지. 네? 둘러보니까 원숭이가 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화론이 나오게 된 거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들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요? 세상은 종류대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니까 정말 어때요? 세상은 종류대로 되어 있죠. 이걸 답을 놓고 보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답이 없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거는 퍼즐 피스 2000개짜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형상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더라도 답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걸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연연하지 않는 지혜와 분별을 배우시느니라. 예. 우리가 여기서 지식의 근본은 영어로는 더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그리고에서는 아예 이거 사이언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지식이. 우리의 생각의 시작이 뭐부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세상에 여호와에 대한 거는 성경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시작이 안 되면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왜냐하면 내가 누구야? 가만 생각하면 내가 그럼 난 누군가? 둘러보니까 누굴 제일 닮았어요? 원숭이 잘 닮았죠? 그러니까 내가 원숭이에서 변했나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추럴하게 진짜로 자연적으로 자연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볼 때는 우리 닮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굴 닮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말로 우리는 다른 동물들하고 구분된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림들은 다 해주 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진화론이 시작된 지 150년 동안 찾아봤는데 없었죠. 앞으로 발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없으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왜 알죠, 이걸?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네.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답이 있는 사람들하고 틀리죠. 우리는 이쪽을 닮은 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았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냐 하면 다스려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 우린 자연 속의 한 부속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다스려야 될 존재죠. 우리가 전도하다가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굉장히 높게 될 것 같지만 어때? 하나님 없다 하는 말 하자마자 자기는 누구로 변하는 거야? 네, 원숭이로 떨어지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 넌 누구냐 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네, 이거는 우리를 날 자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했다는 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최고가 좋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동물 중에 최고 좋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보다 동물 중에 최고 좋다.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할 수 없죠, 뭐. 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가 사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짤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왜 진화론이 이 땅에 들어왔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답을 답이다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은 그 때문에 여러분 손에 와 있습니까? 네, 선교사죠. 선교사 이전에. 꼭 필요한 분이 있죠. 성경이 여기까지 오는데. 네, 네. 죄 때문에 왔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사실을.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왜 왔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책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태어나가지고 원숭이가 아닌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네, 창조된 게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씩 말씀도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